PK 카드 심판.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꽁 심판당한. 시간에 모래 넣을걸. 심판당한. 단판 심판. 보스 뭐야? 슬라임. 정권 수양. 심판 당한. 전지를 준다고? 전지 어디다 써? 학습 하나 할까? 첨탑 학습법. 가다 심판당. 무해. 심판하기 힘든 애가 나왔네. 심판당한. 심판하는 맛이 있구만. 존엄을 넣을까 돌차를 넣을까. 돌차 심판. 존엄 돌차. 물고기도 자기. 9, 12, 18. 심판이 안 나왔네. 뭐냐? 통찰 세장인데 살 수 있겠지? 아귀 저금통 추월 흑소매 일진광풍. 아니, 상품. 버섯들을 권하게 합니다. 왼쪽 길로 갈 거야. 분화도 강화해야 된다.
뒤처리? 교훈 학습. 교훈 내가? 교훈. 이가 대왕 슬라임 따위. 교훈각도 보관되다. 손절. 염원 대행마 신속모드. 염원 이코스트로 깎아야 될 것 같은데. 학습 돌려차기 다 있으니까 대행 많았어죠. 행방치랑 교훈이랑 쓸까? 아니면 승천도 낮은데 아스트롤라베일까? 승천도 낮은데요. 도자기가 27골드 넣었다. 돌차 개인기? 개인기는 못 쓸 것 같은데. 뚱땅 뚱땅 뚜두둥 땅 뚱뚱뚱뚱 뚜두당 뚱뚱뚱뚱 뚜두당 땅 뚱뚱뚱 땅땅땅. 베개 있으니까 엘리트 가고 자고. 경각불 분개 취약을 부여합니다. 손절에다가 광풍도 있으니까 개인기 못 쓸 것 같은데 지울까? 교훈이랑 개인기랑 같이 들면은 더 발릴 거 아니야. 아예 못 쓸 것 같아. 아이고 교훈.
도둑질을 하면 심판을 받아야지. 여행. 영체화. 실망스럽고. 첨탑에서 주인공한테 실망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실망받네. 아니, 때렸어야겠구나. 수비 대결 기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장법. 훈 각 튀어 전경기 관절 부수기, 정권 수용, 흩날리는 소매, 순배, 양초, 마트루시크, 가방, 헌신, 정신 수양. 정신 수양도 괜찮을라나. 아까 그냥 광풍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겠다. 마음의 옷새가 너무 안 된다.
교훈 있네. 손절 헛디딤 분화, 손절 강타 헛디딤 헌신. 헌신 학습. 봉차를 섞어놓습니다. 이거 잘 잡을 수 있을까? 힘포션 먹을걸. 네, 말도 안 돼. 죽어라. 실각이 없겠네. 때렸으면. 네, 심판. 현실지배, 회피도야. 현실지배랑 평가랑 학습이랑 같이 쓰면 되겠네. 근데 지금 드로우는 있는데 드로우를 이득으로 바꿔줄 카드가 좀 모자란데. 명상이랑 명상 해제 관련된 거 필요하겠지. 비갈김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확실히 다른 카드들이 약하다는 느낌이 확확 드네.
내면의 평화, 평가. 여기서는 꼭 좀 교훈 보고 갑시다. 아이 뭐야 이거. 교훈별 가르기 지배. 지배란 가치 쓸 거 없지. 그리고 이제 파워카드 그만둬야지. 딜카드가 모자란 건 아닌데. 명상, 펌핑, 더할 수 없나? 서순 불편. 돌려차기가 힘을 못 쓰네. 캐릭터 자체가 약간 돌려도 이득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말살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교훈. 그걸 낼름 죽여버리네. 후복을 넣으면 이제 덱을 돌리면 이득이 나겠지. 연꽃 있으면 한방에 해결. 현실 집에 쓸고 있어. 부복이 답이네. 아 표식 넣어도 되겠다. 급소를 넣을까 아니면 광휘를 넣을까. 보스 또누 떼크하니까 광휘 넣자. 폭탄나. 아 이거 너무 서서 불편하다. 어서오세요.
자, 극혐 소수. 대우스마키나 병기적 가르기 운명 가르기. 자고 엘리트 잡을까는 상점 보면서 대갑축하는 게 더 이득이겠다. 압축해서 현실 집에 빨리 뽑아야지. 그리고 핸드 터지는 것도 좀 해소해야 되고. 핸드 엄청 터진다 지금. 아이 저 탱글탱글 해가지고. 교훈각을 가야지. 뒤처리 필요 없는데 부부관에 더 넣을까? 무얼 부복? 비비님? 상점에서 심판지 요구. 심판만 지우면 되나? 심판지 요구 수비 지우면 되겠네. 심판지원데 이제 저거 나오겠지. 갈지. 네. 당연한 결과다.
교훈. 아 이제 와서 스토리 무슨 소용이냐고. 회피도야. 아니 소용이 있네. 부장이나 강화가 안 돼 있었다고? 강화 웬만큼 한 줄 알았더니. 아싸. 현실 집에 진짜 자주 쓰는 카드였는데 이제 강화됐어. 아. 망할. 어차피 마지막 볼에서 자면 되니까 이 정도 깎인 거는 뭐. 코스트 진짜 안 늘어난다. 코스트 늘어나려면 결국에 부복을 해야 되지. 부복 하나 더. 첫 바퀴 늦게 돌아서 부복 하나 더 넣는 거 별로일 것 같은데. 아 뭔가 엉성하다 되게 많이. 되게 요렇게 돌리려면 역시 부복이겠구만. 해피도야. 23장인데도 보존이 많이 돼서 그런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네. 기도 부복 요런 덱에서 기도가 좀 괜찮겠다. 마요만 있으면은 심장도 뚝딱할 것 같고.